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경제법률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120, 저희가 3화죠? 3화구나. 네. 아까 저희가 잘못 적었구나. 123화, 또 상간자 그 청구소송, 상간자 소송 기각 실제 사례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고 많은 판결문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추렸는데 다 특징이 있어서 추린 겁니다. 뭐 특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은 서울에서 좀 서쪽에 있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고요. 네. 이것도 정말 그 좀 힘든 판결이었죠. 저희는 피고였고 또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중에서 또 이분 장땡땡 이분이 저희 또 친한 형님의 와이프입니다. 네. 되게 미인이신 분이신데요. 네. 와이프시고 뭐 그랬던 네네. 사건이었고 네네. 이것도 청구 취지는 어쨌든 가단 사건이었어요. 자기네들은 이혼을 하지 네네. 않고 원고 자기 부부들은 이혼을 하지 않고 피고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가단 사건이었고 가단 사건으로 그러니까 가소가 아닌 가단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청구 금액을 3천만 원 100원으로 했습니다. 네. 100원만으로 했는데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 이런 주문을 받아낸 사건이었죠. 네.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일단 기초 사실을 이렇게 잘 적어놨어요. 이제 2010년도 10년 전쯤이었죠. 10년 전쯤이었고 이 사건이 한 올해 초쯤 작년 말쯤이었으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되면은 다들 바람을 피나 봐요. 네. 고비인가요? 그러니까 10년이 고비인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한 4년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상해. 10년 다들 보면은 한 10년쯤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고비와가지고 그때 어쨌든 한 10년 전쯤에 아주 좋을 때 이제 경제 호황기 때였죠.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할 때쯤 이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근데 9년 뒤인 2019년도 이제 뭐 초경부터 교제를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식당 데이트를 하고 뭐 선물 주고받고 연인 관계로 만남을 지속했다. 네. 뭐 근데 이제 원고가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제 이게 이제 모텔을 간 증거다, 뭐 성관계를 한 증거다 여러 가지를 들이밀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랬고 원고는 그 부족한 증거였음에도 여러 가지 주장을 했어요. 피고는 이제 자신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고. 적어도 이게 사실 2019년도 7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했는데 적어도 8월 말경부터는 다시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해서 만남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 원고 주장이었고 피고는 이것도 진짜 억울한 사람이었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소장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이분은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소장을 받고 나서 안 거고 또 잘 몰랐어요. 이 원고의 배우자가 내가 미혼입니다라고 해서 교제를 시작을 했고 또 만남 과정에서 그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또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면은 이미 이혼을 하고 한 수년 전에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속였습니다. 속이니까 아 그런갑다 하고 좀 피고가 좀 바보 같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린 피고들이 좀 멍청한 애들이 많죠. 영혼이 순수한 아이들. 영혼이 순수한. 네, 이런 애들 말을 믿으면 안 되죠. 네네. 저 유부남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 있어요. 보면. 다 거짓말. 네, 이미 원고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니까 아, 이 오빠 이혼했나 봐. 그렇게 해서 또 만난 거지. 근데 이제 그 소장을 받고 나서 혼인 계속 중이라는 걸 안 거야. 너무 늦게 한 거죠. 또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원고가 피고를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알린다든지 하고 그런 일도 없이 소장만 조용히 날렸는데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뭐 사진 다 찢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만 만난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주장을 했죠. 잘 주장을 했더니만 재판부가 아주 현명하게 잘 보셨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 그 원고가 이제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의 어떤 부정행위 그런 이제 뭐 물론 성관계를 입증을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연인 관계로 만났다는 그런 사실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맞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제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그와 교제를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다. 보면 저희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보면은. 카톡도 다 남아있었고 또 전화 기록도 다 남아있었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놔가지고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냈더니만 재판부가 이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물론 원고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뭐 또 항소를 뭐 했지만 항소심도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일단은 더 이상 추가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원고들 같은 경우는 피고가 이제 자신의 남편 또는 자신의 이제 아내가
그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여러 가지를 냅니다. 뭐 보면은 무슨 뭐 카시트 사진을 내고 같은 네네. 차를 탔는데 애가 있다는 걸 봤었을 때 뭐 유부남인 걸 알았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를 내는데 그렇죠. 이분은 조금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쪽 원고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너무 잘하지 않았나 이런 그렇죠.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저희가 저희한테 오시면은 아주 네네. 하나 걸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원고한테는 좀 미안했지만 어쩌겠습니까. 피고도 너무 억울했는데 네. 제일 나쁜 놈은 원고 배우자죠. 그쵸? 원고 배우자는 그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이분 이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잘 살고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123화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124화는 요건 또 이제 여기 한번 또 멀리 한번 가봐야죠. 저기 네. 또 항구도시, 항구도시에 네. 있는 네. 또 법원 사건을 한번 제가 또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인데 네. 외부 활동은 좀 자제하시고 제 유튜브만 많이 봐주시고 네.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네. 눌러주시고 꼭 눌러주시고 네. 네. 지금까지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네. 명재법률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